기후 위기 대응 팝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나무를 심자는 Plant Our Planet의 앞글자만 딴 건데 이 메타버스에 타면 원하는 국가에 나무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모레 처음 공개되는 콘서트 그 현장에 조경진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케이팝 대표 아티스트들이 우리 정부의 숲 조성 메시지 전파를 위해 뭉쳤습니다. 환경 문제와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앞으로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잦은 가뭄과 산불 그리고 개발 행위 때문에 숲이 사라지다 보니까 황폐화된 토지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나도 걱정스러운데요. 팝 메타버스에 올라타면 원하는 국가에 나무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저거 한번 해봤는데 내가 심는 나무가 현실에 심어진다는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고 신선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지난 4월 발대식 이후 8천만 명이 넘는 세계인이 참여해 경기 파주와 몽골,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에 4천여 그루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저희의 문화적인 영향력을 세계 시민과 함께 가는 글로벌 파워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팝 콘서트는 외교부 유튜브 코리아즈와 MBN을 통해 방송됩니다. MBN은 작년 엔드바이러스 콘서트에 이어 올해도 외교부 글로벌 캠페인에 함께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